사이토 다카시의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혼자 잘설수 있어야 함께 잘설수 있다라는 이 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친구나 연애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두 가지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일이나 학업 같은 의무적인 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매우 적다. 잠들기 직전까지 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혼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샘에 물을 비축할 수도, 샘에서 물을 퍼올릴 수도 없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 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리하면서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할까? 우정과 연애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안에 샘을 파고 지하수를 퍼 올려야 한다. 자유롭게 내면에 축적된 내공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당당함이 여유로움과 안정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고 친구도 연인도 떠나는 순간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렵다. 그때의 외로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나 고독을 극복하고 내면의 깊이를 더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수동적인 고독을 넘어 적극적인 고독을 선택한 사람, 안락한 자리를 뿌리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깊고 빛난다. 나는 콤비와 트리오라는 조합을 상당히 좋아한다. 실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2인조, 3인조로 일하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각각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 혼자서 충분히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끼리 팀을 짰을 때 콤비나 트리오는 저력을 발휘한다. 콤비의 경우 두 사람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둘이 함께할 수 없게 될 때는 둘중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사이로 존재해야 하고 서로가 단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파트너라면 자기 안의 샘을 파내려갈 때 가장 큰 힘이 된다. 네, 그리고 다른 장인데요. 고전에 의지하라는 제목입니다. 고독은 나와 위인들을 잇는 지하 수맥이기도 하다. 나는 그 사실에 큰 희열을 느꼈다. 괴테가 파고 다자의 오사무가 판 장대한 문화와 예술의 수맥은 깊고 넓어 막히는 법이 없다. 수맥을 향해 파 내려가다 보면 그들 또한 이전에 수맥을 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게 지하 수맥에 내려가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북적이는 어마어마한 흐름을 볼수 있다. 그런 고독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 하지만 혼자서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려서는 수맥을 향해 갈수 없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고민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는 영원히 지하 수맥에 도달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음악을 끄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고 생각에 잠겨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자기만의 얕은 생각으로는 수맥을 향해 파 내려가기 어렵다. 자기만의 힘으로 파 내려가는 것은 아무런 장비 없이 손으로 땅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손으로 땅을 파다 보면 진행 속도도 느리고 손도 아프다. 게다가 힘도 점점 떨어진다. 적당히 파다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포기하기 쉽다. 혼자만의 힘으로 가다할 수 있는 곳은 그 정도 깊이이다. 그 정도로는 지하에서 우물물이 솟아나지 않는다. 그런 평탄함이 행복함이라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는 한 고독을 피하기 어렵다.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나 공허감은 피할 수 없다. 때로는 불안이나 공허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실체를 모른 채 한없이 끌어안는 경우도 많다. 근본적인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면 공허한 행동을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책을 매개로 내면을 파고든다면 진행 속도는 놀랄 만큼 빨라진다. 책이 지하 수맥을 향해 갈때 도르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책의 주인공이 내비게이터가 되어 정신의 깊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준다. 만일 어느 정도 자신의 기질이나 처한 상황에 맞는 주인공을 만난다면 자신이 맞이할 고독의 예행 연습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데라만차는 고독의 대표적인 캐릭터다. 산초 판자라는 충직한 부하가 있었지만 돈키호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돈키호테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이해해주는 이 없이 가는 곳마다 험한 꼴을 당한다. 그는 자신만의 망상 세계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남성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맞는 순간에는 동정심마저 생긴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황자 햄릿이 느끼는 고독감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복수를 맹세하면서도 주저하는 자신을 경멸하는 햄릿. 머릿속에 온갖 말들이 떠올라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기분을 햄릿적인 마음이라고 할 만큼 고전의 정서가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활동한 시기는 일본에서 세키가하라 전투 전후이다. 그토록 오래전에 쓰인 책이 오늘날 우리의 정서와 공감대를 이루는 것을 보면 고전의 보편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다양한 국면에서 만나는 고독과 죄책감에 함께 몰입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심연에 도달할 수 있다. 일본은 유럽의 문학, 특히 프랑스, 독일, 러시아 문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프랑스 문학은 정신의 미묘한 동요를 섬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특징이고 독일 문학은 정신의 바람직한 모습이란과 같이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 문학은 자유를 추구하며 고매한 사상과 드높은 자존심을 부딪히게 한다. 사상적 투쟁을 주고받는 것으로 한겨울의 러시아를 뒤덮는 황량한 고독을 축제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문학은 우리가 정신적인 의미를 찾을 때 큰 도움을 준다. 보통 고독을 테마로 한 작품은 아동문학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어린 시절에 있는 책들은 꿈과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중학생 정도부터는 서서히 자기 생각도 생기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삶의 고독을 처음 경험한다. 이때 어른의 독서를 할 수 있는지 결정된다. 어른의 독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레슨인 셈이다. 물론 고독에 빠질 때 음악이 주는 효과도 있다. 포크송 시대부터 현대까지, 나카시마 미유키부터 미스터 칠드런까지 고독한 영혼을 읊은 노래는 헤아릴 수 없으며 사람들은 그 노래를 사랑해왔다. 나는 이노우에 요스의 두 번째 앨범에 수록된 차가운 방의 세계 지도라는 곡을 아주 좋아한다. 가사가 전반적으로 감상적이며 고독한 세계에 대한 동경과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노래는 슬픔이나 즐거움을 의도하기 때문에 곡에 따라 A라는 감정에서 B라는 감정, 나아가 C라는 감정으로의 모드 체인지가 가능하다. 그러니 음악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음악으로 빠지는 고독은 피상적일 뿐이다. 음악을 깊이 감상하기 위해서라도 독서를 해야 한다. 책을 통해 작곡가에 대한 정보나 곡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면 들을 때의 기쁨은 배가 된다. 오래된 히트곡이긴 하지만 카르멘 마키가 부른 때론 엄만 없는 아이처럼 이라는 곡은 데라야마 슈지가 작사한 곡이다. 때론 엄마 없는 아기처럼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고 싶어, 때론 엄마 없는 아이처럼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어 라고 외로운 마음을 노래한 데라야마의 삶의 여정을 알아가다 보면 이 곡이 가슴에 보다 깊이 스며들 것이다. 지하 수맥에 도달하려면 어쨌든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소울메이트를 찾는다는 기분으로 독서해야 한다.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고독에 짓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